시민이 시민을 돕는 남양주 복지 시스템 희망케어.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자신이 지닌 특별한 재능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겁게 살아가는 분을 찾아왔습니다. 칭찬 릴레이 추천합니다. 그 첫 번째 시간, 남양주 조리봉사단 추성철님을 찾아왔습니다. 조금 이르신 것 같은데 어떤 일 하고 계세요? 아,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그 맞죽을 이제 고 노인 어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홀로 계신 분들, 어려우신 분들, 그런 분들 찾아뵙고 동부희망케어 같이 연계해서 모두 직접 찾아뵙고 이 맛있는 죽을 직접 써서 네, 오늘 이제 배달을 해드리는 오늘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작년 2012년도에 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제 다 이제 운영하는 그 대표님들하고 이제 한 다섯 분이 마음을 모여가지고 저희가 2012년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조리봉사를 하자. 다 음식을 하시는 그 조리사분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2012년 7월 달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조리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. 항상 마음은 항상 그 요즘은 뭐 정이 없는 정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저희가 이제 조금이나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순수 요리를 해서 그렇게 좋은 그 어르신 분들한테 이제 음식을 제공해 드리자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제 2012년 7월에 제 첫 봉사를 이제 수동의 요양병원으로 가게 됐었거든요. 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용조용히 이제 그 소박함으로 큰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그런 조리봉사단이 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르신들과 독거노인분들과 이제 한가정 부모 아이들 그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리봉사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항상 뭐 저희처럼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수석동에 초대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영래 대표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